제가 한 10년 정도 사용했던 요 보스 RC2. 요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얼마 전에 중고로 하나 구입을 하게 됩니다.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도 요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판매를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요걸 쓸 때, 사용하는 팁 등을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 페달을 레슨할 때, 연습할 때 이제 두루두루 사용을 하는데요. 자,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프레이즈 셀렉트라는 요 다이얼이 있어요. 다이얼을 이렇게 11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리듬을 선택하고 녹음했던 것을 저장할 수 있는 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뱅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LED가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저장된 게 없어서 깜빡깜빡 하지 않죠. 여기 다 뱅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우선 뱅크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 이 모드 다이얼, 뭐 저장할 때 쓰는 라이트, 델리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음표 표시가 있는 여기로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위치 시키시고, 요탭 템포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요 스위치를 누르면 왼쪽으로 리듬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 리듬들이 있어요. 이건 바로 전단으로 가고, 리듬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잘못했어요. 다른 뱅크로 갔다가 돌아오면 처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대충 8비트 리듬을 가지고 지금 레코드 플레이 더빙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으로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오토, 중간에는 녹음 플레이, 오른쪽에는 음표 이렇게 있는데, 오토는 인풋에 꽂힌 뭐 기타나 베이스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녹음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기능이고, 중간에 있는 녹음 플레이는 녹음을 누르면 요풋 스위치로 이제 누르면 한 박자 후에, 한 마디 후에 녹음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요세 번째는 요풋 스위치를 뭐탭 템포로 쓸수 있고 뭐 그런 기능인데, 제가 잘 사용하는 기능이지 않아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리듬을 8비트 리듬을 골랐고, 요 오토에 위치시킨 다음에 요 탭템포 스위치로 말 그대로 하나 둘 누르는 게요 박자가 되는, 빨리빨리 누르면, 천천히 누르면 요 내가 하고자 하는 루프의 템포가 되죠. 자, 요 템포를 요 정도로 맞추고, 요걸 한번 누르면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죠. 녹음 대기. 여기서 인풋 신호가 들어가면, 인풋 신호 한번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이제 소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녹음이 시작되는 거죠. 자. 뭔가 잘못 녹음했을 때. 두번 누르면 정지. 멈춘 다음에 꾹 누르고 있으면 바로 전 거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뭐 리듬을 녹음하고 루프를 만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있는 요 스위치는 뭐 탭템포를 이렇게 외장으로 뺄 수도 있고 실행 취소 이렇게 외장으로 할 수 있는 스위치인데 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앰프하고 연결할 때는 기타 요 쪽이 기타 쪽이고 기타에서 이제 옥타브 이제 베이스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뭐 최대한 앰프 쪽에 놔야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음이 되고요. 요거를 기타 쪽에 놓으면 이펙트가 걸린 게 루프에 녹음이 되지 않아서 이제 루프는 최대한 앰프 쪽에 요거 다음에 바로 앰프예요. 최대한 앰프 쪽에 위치를 해주시고 아까 만들어놓은 요 8비트 리듬 요걸 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탭탭으로 안쪽에 있는 건 드럼 소리, 밖에 있는 건 녹음된 소리.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각각의 소리들의 볼륨을 미리 조정을 좀 해야 돼요. 뭐 이건 좀 크게 녹음했다 치면 이것도 이 볼륨으로 들어가면 아마 너무 지저분해질 거라서 킥업을 좀 바꾼다거나 볼륨을 살짝 내려서 어울리게 미리 이제 볼륨이 어울리게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누르면 플레이.
있었냐면 솔로 지금 이게 몇 마디야? 8마디인데 반주는 4마디만 녹음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중간엔 4마디만 이제 녹음되고 나머지는 계속 들게 되고. 자, 하여튼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또 다음에 다른 곡으로 또 루프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반주를 만들어 보고 솔로도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